is exactly where I'm at. Somewhere in between, I'm kicking the hurt.폭도 주도들 상대에 대한 속변포 글라디에이터 그리고 아즈텍 네. 본인이 이렇게 첫판에 2대0으로 끝내버리면 맵도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어떤 맵의 순서도 있고 특히나 첫 경기를 펼치는 박선수 선수의 대결에서는 네. 박선수 선수가 토스전에 대한 또 부진도 있는데다가 3대0이라는 서로의 어떤 상대 전적 또한 손병 선수에게는 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박성균, 이영훈과 함께 소녀 잠깐의 동반질 진행됩니다. 성변포만 짜면 됩니다. 토스만 연습하면 되는 이 쉬운 조건에서 당연히 박성균과 이영환이 올라가는 이게 폭스의 마음입니다. 경기 보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에 이어서 이제 박성균 모습입니다. 박성균은 흰색, 그리고 송병구 선수는 붉은색입니다. 자, 여덟 번째 8강 진출자 누가 될 것인지요? 네, 글래디에이터의 이제 토스 테테라 이제 3대2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송병구 선수가 이제 송병구 선수란다. 프로토스가 한 경기를 앞서 있고요.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에서 송병훈 선수는 이영환 선수한테 졌죠. 그거밖에 없어요, 전적이. 그리고 박성균 선수는 3전 전승으로 송병구 송박하스병구네요. 네. 네. 아무튼 성적이 좋은데 박성균 선수는 토스전은 없었어요. 저그전 2승, 태태전 1승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뒷심이 강하고 단단한 박성균 선수라고 할지라도 네. 스티팩. 이 자동차 이 뒷번호판인 것 같은데. 예. 저런 것도 있군요. 스티팩. 네. STB 러시. 특별히 또 제작을 해오신 것 같고요. 네. 야, 어쨌든. 네. 한번 그럴 수 있죠. 뭐. 네. 경기하는 모습이 그렇겠죠. 네. 그러면 경기. 예, 설레는 거겠죠. 네. 네, 어쨌든. 네, 박성민 선수의 어떤 운영. 네, 송병훈 선수의 대테란전 운영.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인 운영을 가기보다는 박성민 선수가 뭔가 전략적인 변수와 예, 움직임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드랍십을 통한 어떤 그 흔들기가 됐든 아니면 정확한 날이선 어떤 타이밍을 노리던 말이죠. 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스타리그 로고도 그려주시고요. 예, 그만큼 양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의 염원이 간절하고죠. 네. 한 거죠. 양 선수만큼이나. 오늘 4시간 반 동안에 낮아지는 게 좀 프로리그도 결국 몰아치는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택했던 선수가 거의 다 이겼거든요. 네. 일단 시작에 있어서는 정찰훈이 박성균 선수에게 따라주고 있고, 예, 네, 오는 거 보면은 뭐 바로 틀어야 되겠죠. 송병구 선수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박성균 선수의 일꾼이 송병구가 이제 SCV를 5시 방향으로 보냈는데 프로브를 내부진에 쑥 나타났더라. 그러면 대각으로 달리겠죠. 자, 새로 쭉 확인을 하고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질러찌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프로브 정찰에만 운을 맡겼다는 머린도 나와있고, 예, 박성균 선수였던 그 본진 체제 자체를 심지어는 머리 나왔을 경우에는 앞마당 멀티어브조차도 확인 못하고 옵저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좀 질럿이 달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무조건 가서 이제 뭐 정찰 겸사겸사로 가는 거고, 박성균 선수는 송병규 선수한테로는 뭔가 조금 이 상대전적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 기습적인 뭔가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조언 예, 비슷한 예, 의견을 김태현 해설위원이 이제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까지로서는 박성균 선수는 전형적인 패턴의 원팩 더블 빌드 형태로 가고 있고요. 네. 송병훈 선수는 맵이 또 역언덕이고 이런 점까지 감안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뭐 실드 많이 바꿔도 필요 없어. 곧 드래곤 네. 와요. 일단 뭐 송병훈 선수 입장에서 드래곤이 추가된 만큼 예, 벙커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 통해서 재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벌쳐도 하나 나와줬습니다. 일단 킬을 해야죠, 킬을. 예, 예, 그래도 달려오는데, 크루브를 재빨리 1.4에서 잡아준 거는 컨트롤 되게 좋았고요. 예. 자, 드라곤 막타! 마린 막타 쳐야죠, 예, 마린 막타! 예, 예. 야, 이거 벌쳐를 살려야 되는데요. 예, 벙커 지어야죠, 올라가서 예. 빨리, 지금이라도. 두 번째 드라곤 또 와요. 예, 근데 이 정도쯤 봤으면 송병우 선수가 약간 이득을 봤는데, 아, 지금은. 근데! 벌쳐 지금 박성규 선수가 지금 꼬일 수가 있는 게, 벙커 지어주고 있는데! 예, 머리 가정력이 나와 지금. 예, 나올 수 있는 SB 다. 자, 이러면서 송병우 선수가 멀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태클을 올리는데, 네, 일단 멀티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네. 아무래도 SB 피해가 꽤 됩니다. 네, 박성균 선수가 요즘 그 특히나 연보성 선수하고 경기할 때도 이렇게 보면 네, 컨트롤도 잘 되고 네, 굉장히 잘하죠. 요즘 그 컨디션도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로 한번 네, 해봤던 모양인데 손해만 봤어요. 지금은 손해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 박성균. 그렇죠. 지금 송병훈 선수는 질럿 한 기만 잃었고 드래곤 다 살렸거든요. 그러면서 네, 머신샵도 늦추고 SCV까지 잡아내는 수확까지 얻었기 때문에 네, 송명 선수의 출발이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리비는 계속 끌고요. 물론 뭐 지금 병고가 깨지지 않겠습니다만 피해를 초반에 아무튼 정찰 성대키지 않았는데 네. 그 이후에 싸움을 좋았습니다. 성병고 그 뭐 HP 얼마 안 남은 드래곤 뒤로 뺐다가 쉴드 좀 회복되니까 다시 전진 배치시키고 있고 원탱 상태에서 박성규 선수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차 잘못하다가 예, 두 번 점차 당해가지고 예, 탱크라도 이런 뭐 그런 일은 없겠네요 이제는. 예. 예, 그래도 시즈 모드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큰 피해를 받지 않게 박성규 선수를 집중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탱크 나왔습니다. 그 모습 대략 확인하고 성병구 뒤로 뺍니다. 압박 됐어요 이 정도면요. 예, 이 정도면은 예, 테란이 멀티 셔틀을 약간이라도 예, 먼저 돌린다는 예, 이런 이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예, 프로토스가 뭐 충분히 할만합니다. 초반에 그 머린들 다 잡아낸 거며, 예. 머린들 잡아낸 거, 그 머린 잡아낸 거, 그거 가격 얼마 됩니까? 머린색이 150원 밖에 더 돼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벙커도 지었고, 그 벙커에다 머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머리를 생산해야 됐고요. 예. 이러면서 송병우 선수가 원래는, 예, 정찰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박성균 선수가 타이밍 부분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는 트리플 렉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멀티를 생각하는 것 같네요. 예, 가는 것 같고. 예, 우리 박성규 선수의 스타일을 조금 염두에 두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성규 선수가 요즘 연보성 선수한테 하고 경기할 때도 그렇고, 뭐 간혹, 쫙쫙 밀어치고 시원스럽게 공격적으로, 예, 하는 그, 새로운 박성균의 경향을 자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박성균 선수가 초반에 지금 경기처럼 약간 수세에 몰리는 예, 일이 벌어지면 거의 장기전 예, 경향으로 가거든요. 네. 예, 지금처럼 프로토스전 하는데 프로토스전 초반 그 컨트롤 균형에서 약간 손해봤다면 거의 200사업 염두에 두고 경기 펼칩니다. 예, 그거를 송병우 선수가 잘 알고서 예, 지금 트리플 렉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도 도박적인 빌드를 네. 쓰기도 하는데 전략이나 박성규 성향이 원래 그래요. 리버를 준비를 하면서 일단 이게 박성규 선수가 예, 다행히 터렛이라든가 수비적인 측면은 예, 신경을 잘 써주고 있는데 문제는요 원팩 상태이고 예, 탱크가 몇 대 안 되라서 단순 리버의 어떤 상황이라면 가뿐하게 맞죠. 하지만 질럿 두 개 탔기 때문에 손명 선수의 어떤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탱크를 잃는 그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셔틀 컨트롤에 집중할 수 있거든 송병구. 자 일단 수비 모드로 나가고 있는 네. 박성규 수비 모드로 나가는데 수비는 철저히 해야죠. 네, 이거 뭐 기회가 보이면 송병구 선수도 당연히 탱크 네, 완키를 자, 키를 노리겠습니다만 지금 송병구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사일 터를 이렇게 지었어? 나름 수비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면 송병구 선수가 탱크를 잡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란 말이죠. 시간만 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송병구는. 네, 그 넥서스 체이가 지금 완성이 됐게 펴졌어요. 네. 아, 막 준비 중이에요. 지금은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셔틀을 현재 상태에서는 예, 아끼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예, 어느 정도는 저렇게 터렛 도배를 상당수 했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이제 송명 선수는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야, 예, 파일럿으로 와가놨는데 머린이 와가지고 맞아 맞아줬습니다. 예, 압불사 압불사 이거 뭐냐. 예, 그 사이에 예, 드래곤들 못 가기 때문에 송명 선수가 예, 머리는 살짝 유인한 거였는데 야 박성규 선수가 타당 맞자마자 뒤로 확 뺐으면 이거는
사람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좀 아까운 마음 좀 들긴 드네요. 그 언덕 판정을 좀 봤기 때문에 말이죠. 자, 게이트 여섯 개만 이렇게 늘리면서 한번 더 늘겠습니다. 네. 자원 줄이고 풀려요.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아, 일단은 이 리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박성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팩토리를 또 늘리면서 아모리에 투자를 하고 장기전을 꿈꾸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타이밍적인 부분을 노리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버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그 타이밍이 통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아, 올리 벌처 뭐 저렇게 가봤자, 벌처의 의도를 리버에 의해서 애초에 들킨 데다가, 거기다가 그 추가 멀티, 송경 선수가 가져간 추가 멀티에는 파일런 두 개 나란히 지어져 있어가지고, 글쎄요, 뭐 마인메탈 하면서 비비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동하고 있는 일꾼을, 마인도 좀 개발 안 됐군요, 참. 이동하고 있는 일꾼을, 운 좋으면 좀 털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벌처들이 움직였던 건가요? 아, 지금 마인이 개발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개발이 안 됐었는데. 네. 자, 일단 뭐 주도권 자체는 일단 송병훈 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게 타이밍이 됐든 제이멀티를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박성민 선수는 나와야 되는데, 야, 이게 나와서 송병훈 선수의 어떤 그 물량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송병훈 선수 차근차근, 자, 이거 몸집 굴리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신경 쓰고요. 프로토스가 지금이면은 상황이 매우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정도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토스가 테란이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아머리 두 개 짓고 업그레이드 열심히 돌리면서 200싸움 가고자 하는데 지상군만 죽어라 모으고 있고 바꿔주지도 않고 그냥 멀티하고 모으고 이러기만 하다가 업그레이드 뒤진 상태에서 지는 경우 진짜 많이 보죠. 촉한 보이는데 자, 송병구는 그런 경우 경기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인을 심어서 드래곤들이 이동할 때 좀 데미지를 받아야 이게 좋은데 지금 수비가 너무 좋거든요. 결국 송병구 선수가 여기서 판단을 하겠죠. 옵점으로 봤기 때문에 돌파 작전에 대한 어떤 시도, 그게 아니라면은 다섯 쪽에 대한 멀티, 이 두 가지 중에는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3대지 가져가는 거 봤거든요. 어떨 겁니까? 전설도 있어요. 아이고, 진짜 첫 번째로 거의 다 빠졌고요. 송병훈 선수 지금 드래곤 숫자, 뭐 질럿이 소수만 좀 받쳐지게 되어도,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에 결국 지금은 공격 타이밍이 잡기보다는 한숨 돌리면 송병훈 선수 이거 마무리하고 다섯 쪽의 넥서스 소환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피토까지 추가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도모할 수가 있죠. 송병훈 선수도 어차피 지금 안 갈 거면 극장기전 가야죠. 자원줄 하나 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시야적인 면에서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뺄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저 멀티 정도는 줘도 내가 가져간 멀티가 좀 더 알토랑 같은 멀티가 상관없어요 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질럿이 한 서너 개 정도만 있었어도 밀어붙였으면 득점을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질러 지스한테 뒤로 뺀 것 같았고요. 중앙 쪽에서 멀티라도 송명 선수가 이 타이밍에 좀 하던가. 생각보다는 지금 아비터 테크가 좀 늦어서 결국 이런 그 선택들이 늦어지게 된다면 박성윤 선수에게 더욱더 이제 후반의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추가 확장 시도는 계속 이렇게 풀을 받고 있으면 좌절된 것인지 아무튼 같은 자원 먹고 있습니다. 기지수는 똑같아요. 아, 이거 두 번째 마인은 데미지 좀 들어갔고요. 네, 스타게이트 아비토 확보하면서 지금 한 지금 온리 게이트인데요. 이거는 지금 앞에 있네요. 셋이죠. 이러면서 다섯 시는 지금 타이밍인데 멀티가 조금 늦습니다. 4기지는 오히려 박성근이 빨라요. 그럼 지금 응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응징하기에는 아비토도 좀 늦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앞마당 멀티까지 어떤 정도까지는 분명 송병훈 선수가 주도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쵸, 여기에 어떤 위기를 넘겨서 박성민 선수가 이 라인을 구축한 상황, 지금 현재 단계에서 박성민 선수가 어떤 분위기 자체를 많이 지금 바꿔놨습니다. 박성민 선수가 박성민 선수가 앞마당 이후에 추가 멀티를 가져갈 때가 사실상 되게 위기였거든요. 현명과 병력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쇠기형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식으로 프로토스가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마인 앞쪽에 마인. 네, 자, 질러지 마인 제거하면서 소운데 질러지 마인 제거하면서 달려듭니까? 이건 송병과 지금 병력이 진짜 많거든요. 네, 질러도 일단 질러시. 마인 밟고 엄청나게 드래곤도 폭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질러층 밀어. 질러들이 왜 뒤에서 옮겨가지고? 근데 지금 송병 선수가 약간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것은 전면으로 들어가기에는 아비터의 스탠시필드도 없었을 뿐더러 마인 자체를 지금 박성민 선수 굉장히 축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이 많았어도 약간 무리였어요. 네. 네. 박성균이 수비라인 펼치게 되는데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한 네.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요. 네. 마인과 탱크의 거리가 좀 괜찮았고, 그리고 벌처들이 탱크 사이에 속속속 마신 그 백설기의 그 막 단팥 버퍼도 박혀 있듯이 싹싹 이렇게 중간중간 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구성은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지금 바로 그 무리한 로시 했으면 추가 멀티 준비하는데 바로 진출입니다, 박성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 어쨌든 박성균 선수는 예, 수비 잘 해냈고 9시 라인까지 가져갔다는 네. 부분은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배슬이죠.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아비터 체제에 싸울 수 있는 체제를 이제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어차피 뭐 선택 자체는 동경 선수가 이렇게 했고, 이제 박성균 선수의 수비 라인은 넓게 펼쳐져 있었던 데다가 질럿을 먼저 밀어넣어갖고 마인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방향에서 성병구 선수가 한점 돌파라는 형태로 점사를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충분히 밀어냈을 거라고 보고요. 자, 5시 반 멀티 죽은데 센터에서 하나 더 가져가기 위한 작전인데 부서집니다. 네. 활성화가요. 천하의 성병구를 할지라도 물론 이 넥서스의 어떤 그 아래쪽에 세 곳의 멀티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성병구 선수가 힘이 폭발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원 채취에 지금 상당히 벌처의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아, 그럼 벌처도 감춰놨는데 그거 못 봤습니까? 성병이 5시 가는 데를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성병 선수는 경기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곳의 멀티의 견제가 받아서 안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 예, 예.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특히나 연보성 선수 상대로 보여줬었던 송병구 선수의 그 자신감 넘친 선수, 물론 뭐 맵이 달랐습니다만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송병구가 글래디에이터를 평가를 하기를 예, 테란이 수비적으로 어떤 진영을 구축해놓고 버틸 때 토스가 질럿드래곤 병력으로 밀고 들어가기에 좀 좋은 맵이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 박성민 선수가 뭔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지금 반딱 싸움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다 그 7시 진영까지 멀티를 확장하는 형태는 너무 라인이 넓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12시 쪽에 어떤 커맨드를 지으면서 진출해서 위쪽으로 좀 라인을 예, 압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타이밍에 계속 움츠리고 있으면 송병구가 이거 너무 몸치 커져요. 예, 지금 송병구 선수는 예, 근데 뭐 박성규 선수는 예, 꼭 뭐 서로 간에 200을 채우고 싸우는 게 예, 업그레이드 충분히 해주면서 채우고 싸우는 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또 메카니즘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좋고, 박성규는 그냥 버티는 편이 낫죠. 그리고 송병구 예. 선수가 200 되기 전에 싸움을 거는 게 맞습니다. 네. 괜히 테란도 200 차기 기다리는 거는 정말 예, 토스가 요즘 테란한테 그런 식으로 하다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굳이 서둘릴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아래쪽에 라인들이 활성화되면 예, 현재 구도에서 시간을 줬을 경우에 유리한 거는 송병구입니다. 아, 그럼요. 예, 박성규 선수가 지금 뭐 이 동안에 벌처 견제라도 효율적으로 계속적으로 터져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도 자체를 올라가면 송병구 선수의 자원의 힘이 너무 커져요. 박성규 선수 200 다 차기 때문에 송병구 한번 소모해주고 다 계속 소모자로 나면 진짜 궁극에 개려갈 수 있는 자원 보완들 니은자, 완벽한 니은자가 조금 더 지나면요. 예, 예, 그러니까 캐리어로 넘어가는 게 약간 그 이런 상황에서 애매한 측면이 생긴 게 뭐냐면 말이죠. 프로토스가 테란에 비해서 인구수가 확연하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는 캐리어 쪽에 자원 투자라는 게 좋은데, 테란도 인구수가 200이고 토스도 인구수가 200이면 서로 싸우면서 확보되는 인구수를 캐리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인구수, 그러니까 지상군 어떤 역량 자체가 테란 쪽으로 확 넘어갔고 쑥 밀린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를 갈 거라고 한다면은 지상 유닛 갖고 토스가 네. 인구수 약 180, 테란이 150쯤 때 치고 타이밍이 갖고 하면서 가는 거고요. 왔어요. 예. 예, 결국 박성균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고, 네, 송병 선수는 세시필드와 EFP를 빨리 써야 돼요, 지금! 뱃슬 뭐합니까, 박성균 뱃슬! EFP! 맞았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송병 선수는 아직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더 있고, 네, 약간 그 미네라 쪽에 멀티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액션을 취해줄 필요도 있는데, 송병구도 병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죠. 박군에, 사이드스톰! 지금 뭐, 사이드스톰! 네, 사이드스톰이 그렇죠. 큰 변수인데, 네, 네, 어쨌거나 네. 사이드스톰이 없었으면 완패입니다. 자, 박성규는, 스톰 대박 뜨라고요! 근데, 헬스를 다 떨어져요! 네, 박성규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토스의 무한 멀티를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드라곤 다 도망합니까? 네, 드라곤 다 도망합니까? 야, 이거 예, 얼린 게 대박 뜬 것 같고요. 박성균 선수가 공 2업이 된 단계에서 싸움이 펼쳐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박성규 선수 추가 병력 빨리 와서 이 병력을 지켜야 됩니다. 후원을 내야 되고요. 지면 빨리 와서 네, 이 병력을 잡아버려 선배군은요. 업그레이드에서 테란이 토스를 압도하기 시작한 이런 단계에서 한탄 싸움에서 서로 간의 병력 소모해 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서로 병력 충원하고 지상 유닛 간의 경쟁 이렇게 되면 물론 베슬과 아비터의 싸움 예, 이 네.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상군 간의 싸움에서는 분명히 테란이 우위를 잡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예, 아비터뿐만이 아니라 예, 게이트웨이를 지금 잘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가 이거 아래쪽에 멀티 세 곳에 활성화를 붙여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지금 기지가 몇 개입니까? 지금 6-7개 되는 것 같아요. 송병호 중간쪽까지 아니면 아니면 치고 나가면서 네, 7시와 8시 어떤 그 커맨드를 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방금 전투의 어떤 교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측면이 박성민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송병호 선수는 자원이 예, 쏟아지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죠. 예, 그 쓴다는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간 곳들에 게이트웨이를 미리미리 좀 지어놓고 예, 싸움이 한번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회전으로 승부를 보는 단계가 됐을 때 4방 8방에서 프로토스 유닛들이 쏟아지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낸다면 예, 이번 전투에서 국지적인 승리를 가져간 것을 궁극적인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긴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비터 세트를 갖고 치지 않았겠죠. 하나 놓고 안 하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송병호 선수의 판단이 너무 좋죠. 어차피 예, 자원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번 진출에 맡긴 박성규는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역을 7시와 8시로 넓히려 하는데 결국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수비해야 되는 영역도 넓어져요. 그 틈을 노린 거거든요. 지금 아주 엄청 소모하고 있거든요. 병력을 손잡고 아무리 장평을 잡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구도에서 박성규를 잡는 길은 7시, 8시를 가져가는 길인데 네. 그렇죠. 근데 중앙싸움에서 박성규는 크게 안 밀리면서 이제 아래쪽 타격하러 갑니다. 병력 소모가 많았어요. 송병호 선수가 8시 한쪽 끊어주는 걸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 박성규 선수에게 전략적인 요충지를 내주게 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정도의 병력은 이거 멀티 못 밉니다. 자, 만족해요. 네. 송병호 선수도 뒤쪽 그 나가 있었던 병력 합류하면 이거 걷어낼 수 있죠. 앞뒤에서 치면 걷어낼 수 있고요. 앞뒤에서 자세들 잡아가 이제 질러지면 한쪽 오른쪽 캠퍼가 다 먹었다. 벌처비즈이 깨졌기 때문에 드래곤이 다 붙어야 되고요. 이 탱크를 지켜내야 될 텐데요, 박성균. 아, 그런데 드래곤이 왔기 때문에 나름 피해는 좀 있었어요, 성대구려. 야, 그래도 예, 박성균 선수는 굉장히 선정되어 있고요. 질러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테란하고 토스하고 지상유닛만 가지고 싸움을 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상황 때문에 힘은 뒤집힌다는 거예요. 자자 박성규 선수 네, 자원실의 문제입니다. 메카닉이 힘이 달라집니다. 네, 네. 11시 반과 10시가 다거든요 박성규. 네. 근데 추가 병력들을 끊어주는 플레이 미네랄 쪽에 넥서스 하나를 내주더라도 네, 추가 병력을 끊어주겠다는 의도이긴 한데 네, 박성규 선수는 이 여세를 몰아서 바로 이 지역 네, 이 스타트 지점을 좀 확실히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예, 좀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근데 송병구도 싸움에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화끈하게 센터를 장악하는 중이 아닙니다. 넥서스가 몇 개인데 이렇게 싸움이 지지고 있으니까 송병구 그렇죠. 지금 확실히 먹고 있는 자원과 게이트에 비해서 예, 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유리들이 지금 빠르게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텐더가 싸움이 다 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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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광역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이런 공격들이 7시, 8시에 커맨드를 이어가면서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결국 네. 이거는 예, 미네랄 쪽에 넥서스 하나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송병호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네. 상황이에요. 자원질을 걸고 뛰기 시작하고 있어. 박성규 바닥이 났습니다 거의. 예, 박성규 선수가 예, 공격력 자체는 뛰어나기도 했고 예, 잘 싸워주긴 했는데 야 이러면서 멀티 하나 예, 테라는 토스처럼 두 개, 세 개씩 동시에 막 늘려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하나하나 늘려나가면서 대등하게 지상전 해주게 됐으면은 예, 싸움이 되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송병호 선수가 다소 유리하네요. 네. 자, 미네랄 뭐 11시 반이야 보나마나 바닥 드러냈습니다. 아, 이쪽도 네. 이쪽이 다예요. 결국 멀티수가 많은 송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하나 아까처럼 말이죠. 하나 정도의 넥서스가 날아가더라도 보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송병호 선수는 충원 병력으로 그걸 재차 걷어내는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박성규 선수가 압박을 가더라도 멀티 하나 정도는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돼요. 송병호 보험을 이것저것 다 들었어요. 뭐 종신보험, 연금보험, 네, 유니버셜, 뭐 실비보험 뭐 다 들었어요. 네, 이런 단계에서 닥템플러 활용해주는 플레이도 정말 좋고 그렇죠. 네. 아, 거기에다가 지금 저 지상 병력이면 네, 넥서스도 못 날리고 걷어낼 네. 수밖에 없네요. 네, 그것도 어쨌건
예, 박성균 선수로서는, 예, 지금 그 송병우 선수의 7시 반지형 멀티 있지 않습니까? 저 7시 반지형 멀티, 앞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네. 7시 반지형 멀티에 압박을 가하고, 8시를 먹어야 자, 이게 싸움이 되는데. 그럼요. 근데 지금은, 예, 송병우 선수가 알아요. 결국 7시, 8시만 안 주면 이 경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박성균이 버티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네, 유니카운트가 거의 더블 스코어, 더블 스코어 비슷한 걸로 됐어요. 이제 정말로 가요, 송병구. 이게 정원전이에요. 네, 그럼요. 7시, 8시만 안 주면 되죠. 네. 싸움만 버린다면 싸움만. 아, 탱크 하나, 뭐, 법 안 나죠. 네. 그냥 지나고는 돌진이에요. 야, 박성균 선수가, 예, 힘을 줘가지고 한번 선전해서 지지. 자, 송병구. 일단 박성균을 잡으면서, 한손 돌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게 될 테는 대로 잡았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결국 오늘 재경기 특징이 다음은 이...